않습니까? 저희가 있는 건 아니고 형님이 있는. 저한테는 초이었죠. 저 메시 처음 봐요. 실제로 메시는 뭘 잘하는 선수인가요? 다 잘하지 않을까요? 월드컵을 보는 건데 관중석에서 보니까 경기장이 되게 작다는 느낌이죠. 필드에서 뛰면 네, 실제로 뛰는 거랑 다르게 우리 경기할 때도 우리도 이 정도 와줬으면 좋겠다. 진짜 난리입니다. 난리. 사우디아라비아 근처니까 스님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르헨티나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지금. 메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 명의 그냥 축구 선수인가 봅니다. 재밌네요. 아, 재밌죠. 사우디도 형 준비를 좀 잘한 것 같긴 해. 피 굉장히 한 15m 넘어가죠. PK 아니에요? PK 보는 건가? 메시의 선택은 어느 쪽? 아! 메시! 봐야 돼. 아웃사이드네요. 약간 폼 뺐다 한 것 같아요. 근데 사우디는 쉽게 물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. 붙어 있어도 그냥 안 물러나. 확실히 라인을 내리지도 않고. 메시는 진짜 메시네요. 사실 업사이드 아니었으면은 뭐 네 다섯 골은 났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우디도 좋은 팀인 것 같아요.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.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 수비 라인이 유지가 잘 됐으니까. 메시랑 실제로 경기를 해봤던 분들 항상 묻는 게 있어요. 실제로 또 메시랑 경기를 해보셨으니까. 메시는 왜 막기가 어려워? 아무리 뭐 힘이 좋고 뭐 빠른 선수가 붙어도 스피드나 골 수유를 하는 그런 기술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선수한테는 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. 형님이 메시보다 잘하는 게 있어. 이것만큼은 내가 메시보다 낫지. 없는 것 같아요. 서점프 좀. 아.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자, 오늘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봤는데요. 일단 월드컵 첫 직관이세요. 호감 어떠셨습니까? 네, 정말 오늘 굉장한 경기 본 것 같고요. 뭐 아르헨티나가 강팀이었지만 사우디가 주눅 들지 않고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좀 배울 게 있지 않을까요, 형님? 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부터 굉장한 압박을 통해가지고 대담하게 많은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은 저희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 오후 훈련이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따 뵙겠습니다. 안녕! 진짜 재밌었어요. 거의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월드컵에서 나올 수 없는 그냥 역대급 경기였어요. 잘한다 했거든요. 근데 위기를 잘 넘기니까 확실히 기회가 오는 거예요. 근데 처음에 막 응원했거든. 아시아 팀들이 다 졌으니까 야 오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이기고 나니까 그거 굳이 니네가 할 필요가 있었는데. 아, 골키퍼. 아, 그 친구가 저 있을 때 같이 있던 골키퍼거든요. 그래서, 어, 진짜요? 예, 근데 그때는 어린 그거라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국가대표에 있던 골키퍼가 저희 팀에 있었고 그 밑에 이제 두세 번째 되는 골키퍼가 그 친구, 오늘 그 친구. 알라통이? 예. 그거 아까 왜 그런 얘기 안 했어? 예? 그냥 안 물어봐서? 예, 아무도 안 물어봐서. 그치? 그 친구를 잘 먹는 친구인데. 아, 그래? 오늘 약간. 그런 날이 있잖아요. 아, 그런 날이 힐림 람 대신 이슬람 때문에 재밌는 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.